안녕하세요. 프리미어 텐시입니다. 오늘은 싱가포르 내 직원 채용 시 필수 납부 사항 CPF, SDL, FWL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싱가포르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채용 시 CPF, SDL, SHG에 대한 신고 및 납부가 월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매년 3월 1일까지 직원들이 개인소득세 신고를 기한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직원 연간 소득 보고 양식 IR8A라는 폼을 구비 및 전달해야 합니다. 외국인 채용 시 CPF 및 SHG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대신 모든 외국인 직원은 동일하게 SDL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WP, SP 소지자의 경우 회사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약과 관련된 FWL, 외국인 고용세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닙니다. 아울러 직원 연간 소득 보고 양식 IR8A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. CPF는 대표적인 싱가포르의 사회보장제도로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. 고용인은 직원의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직원 부담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, 고용인 역시 일정 분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. 납부율은 피고용인의 연령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연령이 오를수록 그 비용은 줄어듭니다. CPF 공제는 현재 월 급여 싱가포르 달러 6천이 최대 상한선으로 이에 초과하는 급여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. 납부율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화면에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. CPF 신고 및 납부 기한은 급여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4일까지입니다. 직원의 생산 능력 개발을 위한 자금으로 모든 직원에 대하여 피고용인에 부과되며 고용주는 이에 대해 원천 징수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. 본 자금은 싱가포르 인력 개발 기구에 의해 운용되며 인적 자원의 평생 교육과 훈련 자금 용도로 사용됩니다. 회사는 각 직원의 0.25%에 해당하는 SDL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단, 여기서 최소 금액은 싱가포르 달러 2로 월 급여 싱가포르 달러 800 이하인 경우이며 최대 상한선은 싱가포르 달러 11.25, 월 급여 싱가포르 달러 4,500 이상인 경우입니다. SDL 계산 방법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. 월 급여가 싱가포르 달러 609.50인 직원 A의 경우 안내드린 계산 서식에 따른 SDL 납부액은 싱가포르 달러 1.5이지만 기 안내드린 것과 같이 SDL 납부 최소 금액이 싱가포르 달러 2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SDL이 책정됩니다. 아울러 월 급여가 싱가포르 달러 만인 직원 D의 경우 계산 서식에 따른 SDL 납부액은 싱가포르 달러 25이지만 기 안내드린 것과 같이 SDL 상한선이 싱가포르 달러 11.25까지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으로 SDL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SDL 신고 및 납부 기한은 CPF와 동일한 4월 14일까지이며 CPF, SDL은 CPF와 함께 CPF 보드, CPF B에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. SHG의 경우 싱가포르는 다민족 국가로서 각 직원의 인종과 종교에 따라 소정의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. 해당 기금은 CDAC, 중국 화교계, SNDA, 인도계, MBF, 무슬림계, 그리고 ECF, 기타 그룹으로 분류되며 각 기금에 따라 요율과 납부금을 달리합니다. 외국인 채용 시 앞서 안내드린 것과 같이 CPF 및 SHG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없는 대신 모든 외국인 직원은 동일하게 SDL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으며 WP, SP 소지자의 경우 회사는 외국인 고용에 대한 제약과 관련된 FWL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지닙니다. FWL은 싱가포르 내에 외국인 근로자 수를 규제하기 위한 고용 부담금으로 근로 시작일로부터 해당 비자의 만료일까지 고용주가 납부할 의무를 지닙니다. 납부 요율은 근로자의 출신 국가, 업종 및 경력 사항에 따른 할당량에 따라 정부에서 고시하는 카테고리별로 할당액이 다르게 산출되며, 이는 싱가포르 노동청 MOM 사이트 내에서 아래와 같이 업종 카테고리별로 나누어진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 싱가포르 법인 내 별도 LCR 담당자가 없을 경우 보통 당사와 같이 에이전트를 통해 급여 서비스 받고 계시며
당사 통해 신고 사항들 처리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이로써 싱가포르 내 직원 채용 시 필수 납부 사항 CPF, SDL, FWL에 대한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